자, 그러면 듀엣터가 불러드리는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노래 기적 미라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셔야 되겠다. 이거 나와요. 네, 이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거 나와요 지금. 이거 나온다고. 네. 이거 꺼. 잠깐만요. 이게 아이브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와서 아니 이게 나와갖고 그런 거라는 거. 이건 상관없는데 딜레이돼서 나온. 네, 딜레이돼서 저 방송이 나와서 그건 켜주시는 게 좋긴 한데. 네. 가슴이 흔들리는 이유가. 자, 괜찮으세요? 이제 하면 되나요? 저건 이제 안 나오는 건가? 가슴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람 때문은 아니죠. 그대만 모르죠. 수없이 올려다 본 하늘이 오늘은 왠지 달라요. 그대 때문이죠. 만난 적 없던 이런 감정이 낯설긴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맞춘 그림자 그려왔어요. 오늘은 우리란 그림을 믿을 수 없는 꿈속에 그대 현실이 된 거죠. 이제 사랑이라 부를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가사가 참 와닿네요. 내게 일어날 기적은 그대. 네.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짜. 다시 태어나면 나도 성악하고 싶어. 아, 이런 표현 써도 되는데 진짜 뿅 갑니다. 아, 저는 다시 태어나면 투자하고 싶습니다. 도준이가 되고 싶다. 미라클. 예? 네. 아, 정말 좋은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 노래하고 싶어요. 너무 진짜 너무 힐링이 돼요. 진짜. 네. 음악을 못 듣고 네. 운전만 했거든요. 네, 음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오늘 네. 이렇게 와서 네. 아이돌 가수님들 옆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있는 거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밖에서 보시는 거랑 이 안에서 듣는 거랑 또 이 스트리밍으로 듣는 거랑 생각하던 사람 여기 넓지 않아도 여기 달라요. 이렇게 앉으시라고 아, 이렇게 아, 분위기가 네. 네,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네.